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들, 어머니 방에 테레비가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저, 수리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아예 그건 폐기 처분하고, 예, 테레비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노인들의 유일한 낙이 TV 시청인데, 전에 쓰던 테레비가 한 거의 10년 정도, 10년 하여튼 뭐 가까이 된것 같은데, 고칠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이신, 경순 손님께서 고급 특산품 홍미역. 아이고야. 미역하고 이렇게 귀한 누룽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나. 현미 누룽지. 이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올바른 식품, 현미 누룽지.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우리 통미역. 고금 특산품. 통미역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아이고, 이 양도 많네, 많네. 하하, 아유, 우리 경순 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이거 꺼내서 먹었는데 아주 먹기도 편하고 구수하고, 저희 노모님께서도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 자, 여러분, 이 양이 엄청납니다. 아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 저 미역하고 이 구수한 이 누룽지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저 맛있게 끓여 드리라고 보내주신, 우리 송경순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제가 곧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우체국 택배로 이렇게 해서, 우체국 택배는 거의 실수가 없고, 집에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경 써주신 우리 경순 손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어머니 방에 테레비가 안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그 옛날 거는 뭐 고치는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나오지. 자, 이제 테레비를 새로 사와서 설치를 해드리고, 저는 또 이제 일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이러고 댕기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꼴찌경인데, 저도 부지런히 해서 벌어야지 먹고 사는데. 늘 이러고 있으니 팔을 동동 긁고 있으니까 왜 팔을 맨날 긁고 있냐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집에 있으면 계속 물에 손 담그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팔을 동동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뭐 테레비 고치네 뭐 하네 이러면서 싸돌린다 보니까 진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곤란하단 말이지. 자, 우리 경순 손님께서 보내주신 미역, 이 누룽지 이거를 우리 여사집에도 한 두어 개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 또 꺼내드리게 이렇게 놔두고. 자, 집에 잔뜩 놔둬봐야, 어차피 미역국도 우리 여사가 끓여가지고 집으로 올려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뭔데? 응? 아, 눈대라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여러분, 길가에 눈 좀 보십시오. 눈. 와. 우리 동네의 봄은 과연 오기는 올 것인지. 여기도 길길이 눈이 쌓여 있고. 자, 나무를 한 차 받았는데.